네, 오늘은 효성학을 가져왔습니다. 효성학 진짜 많이 빠졌어요. 뭐 고점 대비로는 54% 하락했는데요. 근데 최근에 지수 빠진 거 대비로는 좀 양호한 수익률을 보여줬어요. 최근에 지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는 5% 월초 대비 기준이고요. 코스닥은 10% 하락이 나왔는데 화학 업종은 아까 LG화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9% 상승이 나왔고 오히려 지수 대비 양호한 방어를 보여줬다. 네, 효성학 같은 경우도 월초 대비 1%대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지수를 초과하는 양호한 그 지수 방어력을 보여줬어요. 1% 하락 정도인데요. 월초 대비. 그래서 효성학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악재가 많이 나왔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악재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주력인 이 PP라고 하는 폴리프로판이 가격이 계속 떨어졌고요. 가격 약세를 보여줬고, 울산 공장에 생산 차질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이 엄청나게 이 공장 가동이 지연되면서 베트남이 굉장히 판매 부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판 원재료죠. 프로판 원가가 상승하면서 모든 원가, 공장 트러블, 그 다음에 생산 이슈, 그리고 가격 약세, 이런 최악의 상황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최악의 상황이 4분기, 그러니까 지난 4분기에 정점을 찍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스프레드 마진인데요. 스프레드 마진이 대폭 축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스프레드 마진이 이제 조금은 이 PP의 스프레드 마진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베트남 법인이 1개월 동안 정기 보수하면서 적자를 지속했는데 적자의 지속 폭이, 그러니까 적자의 폭이 감소되고 있다. 적자의 폭이 감소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 NF3, 그러니까 특수가스죠. 이 반도체용 특수가스는 판매가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NF3가 시가총액의 50%에 달하는 정도의 영업이익을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짜잘짜잘하게 이 TAC, 그러니까 LCD 편광판 내이 편광 필름을 보호하는 TAC 필름이 트리아스틸 셀룰로스라는 이 TAC가 여전히 그 판가 상승과 수율 개선으로 TAC도 실적에 조금 도움을 주고 있다. 근데 반대로 이 포켓톤이라고 하는 POK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아, 네.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효성화학의 각각의 제품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전방산업이 어딘지,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TAC가 뭐 트리아세틸 셀룰로스다.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TAC가, 아, LCD 편광판 내 편광 필름을 보호하는 용도로 쓰이는구나. 아, PP, 폴리프로필렌은 보통은 파이프, 건축용 자재, 최근에는 뭐 의료기, 주사기 부품에도 많이 쓰인다. 쓰임새, 어디에 쓰이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방 산업이 당연히 좋으면 당연히 그 업황은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NF3는 아, 반도체용 특수가스구나. 이런 쓰임새를 아셔야 되고요. POK 같은 경우는 포켓톤이라고 하는데 이 자동차 부품, 수도 계량기, 그다음에 그 컨베이어 벨트, 뭐 파이프에 쓰이는데요. 이 POK가 계속적으로 판매량이 그렇게 늘지 않으면서 고정비 커버하는 수준의 판매를 하면서 적자를 나타냈지만 이 POK 역시도 적자폭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하반기에,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폴리프로필렌의 가격 약세, 베트남 공장 생산 지연, 그다음에 베트남 공장 같은 경우는 1개월의 정기보수가 끝났으니까 이제 정상적인 가동률이 올라올 것이고 보고 있고요. 스프레드 마진이 최악의 상태인데 스프레드 마진이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스프레드 마진이 이제 개선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 코드와 페트병에 쓰이는 TPA 테레프탈산 아세테이트인데 이 TPA도 흑자 전환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실적의 선두 모멘텀은 NF3 가격, 이 반도체 특수가스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0%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PP의 원재료인 LPG 가격이 안정화됨으로써 PP의 원재료인 LPG 가격 안정화가 상당히 폴리프로필렌의 그
그 가격 상승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PP의 그 어떻게 보면 대체제격인 PVC가 지금 PVC 같은 경우가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PVC 파이프의 대체제인 PP용 파이프가 오히려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PVC의 원재료는 가격이 올라가서 PP가 가격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PP의 원재료 프로판은 가격 하락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원가 부담은 올해 1분기부터 PP의 원가 부담 계속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베트남 실적 그 1개월 동안 생산이 중단됐던 부분이 온기로 반영되면서 64% 영업이익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PP 판매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그 공장이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폴리프로필렌과 탈수소 DH 같은 경우가 수직 계열화 부분이 실적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잘 나가는 이 반도체 특수가스 같은 경우는 증설 효과의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기존의 4,800톤에서 6,800톤까지 증설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증설 효과가 2022년 3분기에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프로필렌 PP도 증설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폴리프로필렌이 생산 능력이 국내에 60만 톤, 베트남에 60만 톤, 연간 두 배까지 생산 능력, 폴리프로필렌 생산 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중국 중심으로 수요가 불확실하고 대규모 증설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 중 공급 물량 확대로 인해서 실적 감익이 예상되지만 그에 반해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에 모든 악재, 아까 말씀드린 원자재 가격 상승, 베트남 공장 가동 지연, 판매 부진, 그다음에 각종 그 원가 부담 등으로 해서 모든 악재가 작년 4분기에 다 터졌기 때문에 올해는 상당히 원자재 가격, 기본적으로 LPG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폴리프로필렌 스프레드 마진이 좋아지고, 두 번째 베트남 부분 공장 가동이 정상화되면서 증설 효과까지, 베트남 공장의 폴리프로필렌 증설 효과까지 실적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성장 동력인 차량용과 건축용 자재에 쓰이는 폴리케톤 또한 완성차 업체용으로 침투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용 PP가 프리미엄 PP로 실적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NF3 반도체 특수가스의 영업가치는 6천억을 상회하면서 시가총액 50%를 넘는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특수가스 수출 판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2018년 이후 첫 30불에 달할 정도로 반도체 특수가스는 여전히 계속 견조한 상황이다. 그래서 본업인 폴리프로필렌, 그리고 신성장 동력인 폴리케톤, 그리고 반도체 특수가스인 NF3 갖고 있는 모든 그 제품 아이템들이 다 최악의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 효성화학이 앞으로 주가 상승 탄력의 모멘텀으로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 업체들의 전체 2022년 매출액 증가폭은 평균 9% 정도 수준이고요. 영업이익 증가폭은 약 2.6% 수준입니다. 근데 효성화학이 압도적인 실적 모멘텀으로 매출액 증가폭은 20%, 영업이익 증가폭은 50%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화학 업종들의 전체 평균 영업이익률은 약 11% 정도 수준인데요. 효성화학은 약 10% 수준으로 영업이익률은 평균 수준이지만 매출과 이익에서 압도적으로 실적 성장률을 보여줄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화학은 화학 업종 중에 지난달에 말씀드린 롯데정밀화학과 좀 다른 관점에서, 롯데정밀화학과 다른 오히려 악재에서 탈출하는 그런 관점에서 효성화학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화학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화학기업 중에서 화학기업이라기보다는 IT 소재 쪽에 가까운 이 한솔케미칼이 2022년 매출액 증가율, 그 다음에 2022년 영업이익 증가율, 2022년 영업이익률에서 세 가지 부분에서 모두 다 최상위권을 유지하면서, 한솔케미칼도 지난번 방송에서 소개해드렸지만 주가가 계속 많이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솔케미칼은 실적 모멘텀은 여전히 견조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화학주, 순수 화학주 중에서는 지난달에 소개해드린 롯데 정밀화학과 효성화학이 투톱으로 가져갈 정도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그래서 효성화학 최근에 기간이 지금 이틀, 3일을 제외하고 한 달 동안 폭풍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의 수급 상황도 아주 양호한 수준이다. 그리고 효성화학 같은 경우도 국민연금이 약 11.6% 들고 있고 KB자산이 5.7% 갖고 있는 상당히 우량한 화학회사다. 그래서 효성화 악재는 다 나올 만큼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바닥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